정부가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 지진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진상조사 결과에 반발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확실하게 포항 지진 진상조사 결과 설명회 현장입니다. 지진 피해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입니다. 촉발 지진 책임 있는 정부는 정부의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조사 결과 설명회를 열고 지열발전 주관기관인 넥스지오와 지질연, 서울대 등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진을 촉발시키고 그로 인해 포항시민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진 피해 주민들은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한 지열발전 관리 책임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엉터리 조사라고 주장합니다. 에너지기술평가원과 산업부는 수사 요청 아니 하는지 이거야말로 그달끼고 몸통은 빼고 격까지만. 진상조사위로부터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받은 포항시도 책임 떠넘기기라고 반발합니다.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고 지열발전사업본부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에는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은 산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책임자 처벌과 특검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